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현빈씨인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엔 최악의 인질범 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말 선한 눈빛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현빈씨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 위쪽을 봐주시고요. 네, 현빈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늘 현실 연기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손예진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의 협상가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말 많은 남친뿐만이 아니라 여신까지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사로잡았던 손예진씨입니다. 정면 아래쪽, 늘 감탄을 하게 만든 연기 보여주시는데요, 이번엔 최고의 협상가로 돌아왔습니다. 정면 위쪽, 자, 현빈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협상가와 최악의 인질범으로 만난 1대1 대결로 만난 두 동갑내기 배우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만남, 최고의 조합,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최상의 흥행 퀸과 흥행 킹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의상 컨셉까지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주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등을 한번 대볼까요? 1대1 대결의 느낌으로. 자, 정말 사석에서는 둘도 없는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몸을 살짝만 틀어주시겠어요? 등을 대고 저쪽으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빈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등을 살짝만 대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종석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블랙으로 모두 마치고 오셨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감독님의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의 이종석 감독님, 손예진씨, 현빈씨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엔 현빈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과 감독님, 정면을 봐주시고요. 협상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만나겠습니다. 협상 파이팅! 네, 이것으로 협상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손예진씨, 현빈씨, 이종석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영화 협상 제한 시간 내 인질범 민태구를 멈추기 위해 위